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처방전 발행할 때 주의할 점들을 좀 보겠습니다. 당연히 비급여 진료에는 비급여 처방을 하셔야 되겠죠. 뭐 이렇게 임플란트 하면서 비보험으로 이렇게 하면서 보험으로 약값 내고 그냥 뭐 치주염 이렇게 하시고 이러는 거 좋지 않습니다. 약값 얼마 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좀 우리 직원들도 가끔 보면 그 직원들 중에 직원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이렇게 비급여 진료하면서도 보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그냥 법을 지켜야만이 저는 더 당당하게 많이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료 행위가 없는 잦은 항생제 처방도 지양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진료 행위가 없이 항생제를 많이 내면 신병은 의심을 하겠죠. 이것도 비급여 진료하면서 항생제 낸거 아니야? 진료 행위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처음에 내용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진료 행위가 없는 항생제나 이렇게 처방을 했다가 많이 삭감된 분들이 발치 같은 경우를 전처방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처방을 내기만 하면 삭감당해서 자기는 전처방을 안 낸다고. 그거는 의외로 진료 행위가 너무 적은데 이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답니다. 저도 뭐 사랑님 되게 많이 빼는 거 아시잖아요. 모두 다 전처방을 합니다. 모두 전처방을 하고 하고요. 삭감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정정당당하게 비급여 치료에 처방제를 발행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행위 없이 자주 이렇게 항생제만 처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정말 발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처방이라면 정상적인 패턴으로 가면 전혀 삭감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의 처방을 지양한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가 이제 보험 강의 하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대한민국 치과의사들이 아주 특이한 성향이 있습니다. 처방을 안할 거면 안 해요. 근데 할 거면 처방을 안할 거면 안 하는데 할 거면 항생제, 소화제, 진통제 3일분이에요. 그게 전국이 똑같습니다. 남녀노소, 지역, 성별 뭐다 그냥 모든 원장님들이 출신 학교도 상관없어요. 안할 거면 안 하는데 할 거면 항생제, 소화제, 진통제 3일분이야. 이러다 보니까 뭐 장점이라고 하면 전국 평균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특정 원장님들이 이제 피해 보는 일은 없게 되지만 너무나 일률적인 처방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원내 처방을 할때 의약본업 되기 전에 사실은 딱그약한 3개, 4개 갖고 계셨거든요. 도장 찍어가지고 딱 이렇게 하시던 그 습관 때문에 약을 꼭 3개 정도 쓰는 문화가 후배들한테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잘생긴 김현섭 원장님, 이 강의 들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잘생기고 매너 좋은 김현섭 원장님 치과에 이제 갔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발치 전에 전 처방을 우리가 한다면 학교 다닐 때 배운 교과서적인 원칙은 뭡니까? 원래 필요한 농도의 4배를 먹어야 됩니다. 4배를. 그러니까 아목시신을 낸다 그러면 2g을 내야죠. 500ml가 아니라 2g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처방을 이렇게 3일분 하는 습관 때문에 그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원장님은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방 전 내용을 자세히 한번 확대를 한번 해주실래요? 네. 확대가 안 되는구나. 여기 보면 진짜로 마지막에 이렇게 하루에 4알을 따로 3일 먹는 거 말고 발치 전에 먹는 거 4알을 저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따로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약국하고도 미리 얘기가 돼야 되고 해서 이제 저렇게 처방을 해서 발치 전에 저렇게 먹고 하는 게 원래 저게 교과서적으로 맞는 처방입니다. 이게 원래 교과서적으로 이게 맞는 처방이긴 하지만 저도 이렇게 하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죠? 환자도 이제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심평원에서 어지간히 그죠? 공단이나 심평원에서 귀찮게 할 텐데 직접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이미 다 이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인정 잘 받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내용을 좀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원래 저게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렇게 정말 실천하는 원장님을 처음 뵀어요.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생각 중인데 저는 이제 뭐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고 반드시 그래도 발치 전에 약은 먹고 발치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비싼 약을 처방하면 안 되겠죠. 과연 어디까지 비싼 약이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상병에 따른 처방 이런 것도 좀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오그멘틴이 그죠? 아목시슬린보다 거의 5배 정도 비싸네요. 그죠? 오그멘틴이
아목시실입니다. 거의 5배 정도 비싼 게 나와 있습니다. 뭐 사실은 오그멘틴 정도를 비싸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긴 하지만 다른 것보다 좀 비쌀 수 있다라는 거, 비싸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부 번호가 그 약국과 일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저도 막상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뭐 발행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내용은 그냥 직원들에게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믿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처방 내용은 꼭 차트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처방을 했으니까 프로그램에 남아 있으니까 차트에 안 적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차트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도 뭐 고가약을 처방해서 삭감당한 케이스인데 제가 봤을 때 오그멘틴이 고가약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쭉 봤을 때는 오로지 그냥 그 치주상병에 일반 일률적으로 처방한 내용이라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발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는 오그멘틴을 저도 루틴하게 쓰고 있는데 거의 삭감 안 당합니다. 발치에는 거의 삭감 안 당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정정당당하면 재심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발치가 아니라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뭘 저도 이거 뭐 제가 어디서 제보를 받은 내용인지 저는 삭감을 안 당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